에피소드에서 이어서 보시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런 에러 메시지가 있습니다. The question mark operator는 result나 option을 return하는 function 안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question mark가 쓰였던 function을 보자는 겁니다. 제일 처음 나타난 게이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question mark operator를 썼죠. 그죠? 여기서 return type 어떻게 되나요? 이 function의 return type이 result의 string 혹은 IO error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이 function mark가 return 값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OK에서 뭔가를 전달하거나 하고 있죠. 왜, 근데 지금 에러는 지금 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니까 에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에러는 F에 담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차피 여기서도 얘의 리턴 되는 값이 F에 담기고 얘의 리턴 값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인의 펑션 시그너처, 메인의 펑션 시그너처가 이거잖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오류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이상이 없지 않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에러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지 않는 것. 에러가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에러가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위에 이 얘의 출생 비하를 보자 말입니다. 얘가 어디서 출생했느냐니까 얘와 얘의 출생 비하 한칸더 올라가면은 이런 형태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예요? 여기서 result 돼 있고 매치해서 여기서 return error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OK인 경우에는 파일을 return하고, 그렇죠? OK인 경우에는 파일이 F에 담겨서 나중에 어쨌거나 나중에는 OK, 최종으로는 OK가 나와야 됩니다. 최종으로 OK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에러가 나오거나 최종으로 에러가 나오거나 그게 이 타입이에요. 그죠? 이 타입을 약간 숨겨둔 것이 바로 이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퀘스천 마크 오퍼레이터 속에는 이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어 보이는 이게 문법적으로 이상이 있는 문장이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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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 지워놓고 다시.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다이나믹입니다. 박스 다이나믹 에러 되잖아요. 리절트 해서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 에러가 되죠. 다이나믹 에러는 뭔지 아시죠? 트레이트였잖아요. 이 트레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트레이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죠. 리턴 어 포인트 오버 타입 임플멘티드 에러 트레이트. 에러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어떤 타입, 어 타입에 대한 포인터를 리턴하겠단 말입니다. 아래, TURN. 이게 다이나믹 에러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 안 되면 언제든지 디스코드 여기다가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